최 사장이 공항에서 긴급 체포돼서 다 불었어. 당신은 최 사장이랑 공모해서 공금 횡령했지? 난최 사장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잠깐만. 미안, 철사 들었네, 아이고. 쏘리. 트루맨. 영웅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강아라, 니들이 범인 검거에 수은을 세운 건 맞지만 네가 한 일은 위험했어. 그래도 아빠, 결과가 좋았잖아요. 넌 초등학생이야. 범인 검거는 우리 경찰이 할 일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국민 한 사람으로 경찰을 도울 수도 있죠. 너 한마디도 안 주고 따박따박 말 대꾸 할래? 알았어요. 앞으로는 절대 위험한 짓은 하지 않고 이 머리로만 추리를 해서 아빠를 도울게요. 그럼 됐죠? 아빠, 우진이네 부모님이 파티를 열어준다는데 아빠도 같이 가실래요? 아빠 바빠. 너 내려주고 다른 현장 가봐야 돼. 아빠도 같이 가시면 좋을 텐데. 너 전학간 학교랑 친구들은 어때? 완전 마음에 들어. 지난 주말 일어난 살인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준 초등학생들이 경기 경찰청장으로부터 용감한 어린이상을 받았습니다. 이 송주시 모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생인 이들은 기자와 경찰들에게 자신들이 평소에 탐정물에 관심이 많았고 정의를 지키는 플루토 비밀 결사대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번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거예요, 최 선생님? 아유, 그럼요. 아, 역시 유능하신 송 선생님 제자들 일하본 거 다르던데요. 역시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아니, 서진이가 준 장상호의 시계에서 죽은 도삼식이 혈흔이 발견됐으니 이 얼마나 멋진 증거예요? 아유, 우리 서진이가 정말 큰일했네? 그리고 동영이가 현장 감독의 방에 들어가서 조작된 임금장부를 찾아왔어요. 아니, 최영선님은 뭐 하시고요? 저요? 저, 뭐. 저야, 뭐. 처음부터까지 현장을 이렇게 발로 뛰면서, 에? 사건의 해결고리를 애들에게 제공했죠. 저 없었으면 이것도, 에이, 아무것도 못해요. 뭘 봐! 그럼 그렇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던 악덕 사장과 현장 감독 때문에 억울한 인부가 죽었으니 참 가슴 아픈 일이네요. 도삼식이 현장 감독의 꼬임에 넘어가 사장의 비리를 함께 덮으려하자 동료인 장상호가 무발적으로 살인한 거라니 더 안타깝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 감독 팔목에 있던 문신을 수정해줬습니다. A hero can be anyone이 아니라 A hero can be a true man이라고.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다가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 영웅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와, 너무 멋지다. 얘들아, 니네들도 한마디씩 해. 오늘의 진정한 히어로는 바로 너희들이야. 오늘부터 우리는 무적의 삼총사, 아니 삼총사 플루토 비밀결사 교원으로서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정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플로트 비밀 결사대 파이팅! 파이팅! 이제 우린 플루토 비밀 결사대가 됐는데 리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왜 강아라, 네가 대장하고 싶냐? 뭐 못할 것도 없지. 여자라서 안 된다는 말은 절대 용납 못해. 난 절대 반대했어. 야 동영이, 넌 어떻게 생각해? 난 기권이다. 그러지 말고 그럼 우리 서로 돌아가면서 하자. 야, 네가 팽이냐? 돌아가면서 하게. 뭐 어때? 그럼 공정하게 한 달 후에 투표로 결정한다. 오케이? 콜! 이래, 아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완전 허당해. 수업도 대충하고. 근데 이제 천지까지? 한정훈, 너 버릇없이 말 함부로 하지 마. 그러니까 이 동네 안에 있다 이거죠. 더 자세하게 안 돼요? 너 나한테 왜 이래? 아주 미쳐버리겠어, 너 때문에. 아이, 비추력이 0점 없인 불법인 몰라? 그건 직권남용이야. 강영사님은 피도 눈물도 없으세요? 우리 반에서 도난사고가 발생했어. 지혜의 카메라가 이틀 전 오전 체육시간 이후에 없어졌다는데. 그날 체육시간에 정훈이가 주전자 가지러 교실에 들어왔었는데요. 뭐야? 그럼 지금 내가 범인이라 이거야? 전 정훈이가 그 카메라를 훔쳐 평소에 싫어했던 선생님의 사진을 찍어 올렸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럼 이렇게 하자. 모의 재판을 열어서 누가 옳은지 한번 가려보자. 강아라가 검사, 이우진이 변호사. 어때?